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을요, SSD 교체하는, SSD 교체하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웬디 블루 1테라, 네, 요거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설계하시는 분이 가지고 오신 노트북인데, 싱크패드, 레노버 거, 네. 350만 원 주고 사셨대요, 예전에. 근데 모델명이 뭐냐면 모델명은 뭐냐 이거 모델명 W 레노버 W541 네. W541 모델입니다. 뭐 요거는 보니까는 굉장히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여기 뒤에 보면 뒤에 판만 뒷판만 까면 돼요. 요거를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SSD 교체가 그렇게 어려운 모든 노트북이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겁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고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이제 찍는 거라서 뭐 이게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뭐 아시는 분들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실제로 이 내가 노트북을 쓰면서 과연 이 노트북을 SSD 교체하거나 이런 게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런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이 뒷판만 까면 뒷판만 요거 뒤에 요 나사 두개 있죠? 네, 나사 두 개. 네, 요거만 풀어주면 한번 풀어볼게요. 네. 끝! 짠! 네. 여기 SSD가 들어있습니다. 하드가. 램은 여기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고. 참 쉽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뒤에 요러한 판이 있다. 그러시면, SSD나 일반 하드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SSD를 다른 걸로 교체하고 싶으시면, 교체하시면 돼요. 상당히 쉽습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거 하드는 요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빼냐 여기 나사 하나 있네요. 나사가 하나 있네요. 여기 그렇죠. 요 나사만 제거해주고 제거해주면 딱 빼주면 끝. 예.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하드를 네, 웬디 1테라. 네, 요거를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 정품 스티커 네. 도착해주고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네, 꽂아주면 되겠죠? 꽂아주고, 네, 요거 조여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뚜껑을 닫아주고, 네, 금방 되죠? 네, 보면은 한번 켜볼까요?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네, 이렇게 해서 하드는 네, 하드까지 네, 보는 것처럼 하드 위에 거가 하드인 것 같은데 네, 0번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